진짜 멋있죠? 아, 오늘 날씨 더운데도 아주 제대로 쫙 보이네요. 가지배기가. 근데 사실 여름에 오면 요걸 보기가 힘들어요. 저기서 구름이 계속 피어납니다. 주변에. 저기 보시면 사람 머리처럼 생겼잖아요. 이게 이렇게 사람 머리. 그래가지고 눈. 저좀 움푹파인데. 그리고 코.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것 같은 얼굴. 전 아닌데. 그러니까 보시기에 따라 어떤 사람은 다스베이다처럼 생겼다 그러고 저. 웬 다스베이데? 예, 그 다스베이다 마스크.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 달마대사 닮았다 그러고요. 조지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이라 그래요. 저것도 밑에 저것도 교회 겁니까? 예. 저기가 2178m 교회. 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. 저 길이 교회 어디 있습니까? 저기. 아, 예. 그 이렇게 길이 이렇게 돼 있죠? 맞아. 이렇게 지금. 유튜브에서 봤어요. 예, 유리 기저 길이 원래 다니던 길이에요. 근데 저 중간에 거기가 이제 훼손된 거죠. 이게 이름이 이게 신부님 차네. 이게 지금 엘리야거든요. 이 남바가. 네, 여기가 엘리야의 교회예요. 그리고 이 산이 엘리야의 언덕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 신부님이 그 신부님 차야 이게. 이게 보시면 이렇게 커요. 이거죠. 저게 코카서스 오부차가예요. 저 안에 저 곰처럼 더큰게 있어요. 여기 저 시커머네. 걔네들은 원래 코카서스 오부차가가 전 세계 싸움 개 중에서 2위예요. 근데 1위가 누구냐면 도사견이거든요. 도사견은 사람이 임의로 그 세파트하고 불독하고 뭐 교배해서 만든 거거든요. 그 다음이 쟤예요. 코카서스 오부차가. 그러니까 늑대하고 곰 잡는 개입니다. 저개들이. 그래서 저게 오리지널 그러니까 남 트랜스 오부차가가 있고, 그러니까 오리지널 오부차가가 있거든요. 걔네들은 진짜 수면 2m 이깁니다. 키가 곰 같아요. 일본의 그 뭐지? 설명 끄는 게. 네. 이게 이제 니노의 십자가. 포도 달려있고 그랬네요. 네, 그러니까 니노가 이제 머리카락으로 묶었는데 원래 이렇게 포도나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십자가를 만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포도나무는 원래 이게 좀 삐딸삐딸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형태를 그냥 그대로 나타낸 거죠. 여기 이제 사실은 니노가 상징적이거든요. 조지아는.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런 정교회 사람들이 니노를 보러 많이 옵니다. 여기 성지순례를.